신동구 자유FM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한동안 방송을 못했는데요. 제가 실은 집에서 운동하다가 문틀에 그 머리를 좀 부딪혀가지고 그 정수리 부분에 한 13방을 봉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그 식법을 푸는데 요번에 좀 나와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꼭 오늘 드릴 말씀은 대북 전단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이 전단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거의 적국과 합시하여 적국의 일원화를 한 여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일 날 국회 상임위, 그러니까 외교통일위원회, 그 송영길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위원장이죠.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또 직접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 대북전단법, 정식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12월 2일 날 상임위를 통과해가지고 12월 8일 법사위 통과하고요. 전부 일방적으로 통해 야당 반대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죠. 그 다음에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방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이거 공포가 된 거죠. 이 3개월 지나면은 이게 바로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왜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게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했느냐. 명분 딱 하나입니다. 적정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 이게 그겁니다. 120만 적정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다. 이 이야기를 외교부 그 최종근 차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다가 승진해가지고 차관으로 왔는데 완전히 좌파, 이 완전히 또라이 같은 놈이 이따위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훈 차관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변인 모든 국회의원, 송영길 위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적경 지역 주민의 안전 생명을 위해서 했다. 그런데 적경지 주민들이 피해본 게 있습니까? 2014년에 대북 전단을 날리니까 북한에서 고사 총을 쏘았지 않습니까? 14.5mm. 근데 그걸 포를 쏘았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 주민에 뭐 피해 있었습니까? 북한이 그만큼 이 전단을 무서워하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내려왔죠. 또 인천에 아시안 게임 때 북한과 수뇌부가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주로 이게 전단 좀 날리지 말라고 부탁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보다 더 저 키우코 핵무기를 개발을 하는데 전력화 다 됐다고 봅니다. 저는 한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핵무기보다 남한이 제일, 또 미국이 제일 두려워할 것 같은 북한 핵무기보다 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요, 이 전단 같은 소위 외부 정보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실이 그대로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 주민들이 각성해서 깨어나면은 김정은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의지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을 속여가지고 지가 뭐 그냥 신처럼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거쳐서 자기 때 이르기까지 신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부 다 가짜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우상화 시킨 거를.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우상화, 노름에 우리가 놀아놨다. 북한 주민이 이렇게 각성하는 순간에 김정은이 저거 그냥 끝나는 겁니다. 리더십이 와야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1인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다니까요. 아마 그게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 아 속았다 인식하는 순간 김정은이 완전 망명하든지 자살하든지 항복하든지 그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수단을 팽개쳐버린 거예요. 이게 송영길 의원이 이게 저 이보시오 이거 자기 이게 저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데 저도 뭐 블로그 합니다만은 송영길 1호 법안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방금 보레이를 이거 엄청 자기가 잘한 거로 어 지금 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반이요 완전히 여적죄를 저질른 거예요. 예? 일반 이적죄 정도가 아니고 여적죄를 저질른 거라니까요. 왜냐, 적국과 합세하여, 그 북한 김정은 정권과 합세해가지고 적게 이로운 일을 한 거잖아요. 예? 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단을 지가 법으로 막아버렸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 김여정이가 지난 6월 4일날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그리고 바로 또 저 금강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시켰잖아요. 그렇게 막 나가는데 전단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북비라 풍선 민간단체가 보내는 그것만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이 정신 빠진 이 국회의원 이게 몇 선인가 4선인가 5선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이 의료원 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가 뭘 이건 완전히 이건 저 배신자 저 국가 반역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완전히 생명 시켜도 뭐 할 텐데 지가 자랑하고 있어요. 잘했다고. 이야 참 그리고 말이죠. 그 북한 주민들의 뭐 인권이라든가 북한 주민의 영향이 없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부 여당 청와대 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통일부 외교부 뭐 할 것 없이 벌떼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지금 그 전단법에 대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특히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고 특히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 가지고 그다음 미국의 조야가 거의 들고 일어나다시피 해서 이게 정신 빠졌다고 이런 항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그게 없었다. 이게 영향이 없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게 전단 보고 전부 다 탈북 결심했다는 게 대부분이에요. 탈북자들 우리 3만 3천 명 정도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데 어렵게 예? 전단 보고 탈북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정권은 제가 뭐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정권이잖아요. 위선 정권. 어? 입만 열면 숨 쉬는 것 빼고는 그 거짓말이야. 대통령부터 어? 청와대 국회의원 장관 말이자 이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쟁이 이 작자들이 이렇게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를 다 송두리째 말아먹는지 그리고 적국이 이런 짓만 하고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요. 이걸 저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제북 전단 금지법 바로 하자마자 미국에서 저 국무성에서 바로 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0시 반에 국무심의를 했는데 10시 40분에 11시 20분 그러니까 40분 후에 미 국무성에서 정식으로 이거 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니까 입장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정대하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다. 어?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 이런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미 국무부가, 이건 국무회의 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공포가 됐단 말이에요. 3개월 후에면 자동 시행이야. 발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무수하게 미국 조회에서 뭐 국무부 그다음에 의회
그 다음에 뭐 싱크탱크 언론 뭐 해가지고 조야에서 이걸 엄청나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이거 그대로 수정해야 된다. 이거 절대 안 된다. 유엔까지 말이죠. 영국까지 그렇게 경고를 줬는데 불구하고 국민이 통과해버렸어요. 그래 막 가는 거지. 어? 문재인 정권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이거 입법 절차 이런 거 그냥 뭐냐 야당이 뭐 필리버스터 하면서 반대하든 말든 통과인 거. 근데 이걸 왜 하냐 이거야 왜? 대한민국이 무슨 이로운 일이 있냐 이거야. 예? 적경 지역 주민들 뭐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있잖아요. 국무회의 전날 적경 지역 주민 간담회를 했는데 야 그게 보니까 민주당 군의원 선거 출마 인사라는 무슨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이런 사람 내세워가지고 어? 적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달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냥 이런 조작하고 말이에요. 아니 그 적경 지역 주민의 피해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지금 미 의회에서 말이죠. 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을 해소하는 어리석은 입법이다. 그런데 초당적 기금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1월 초에 내년 1월 초에 청문회를 개최하겠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말이죠. 미국 의회 청문회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예? 우리나라 1948년 기국 건국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청문회 그 북한 인권 관련해 가지고 어? 의회에서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니냐? 아 북한이나 말이죠, 이란이나 말이야, 미국의 적국도 아니고 미국의 동맹국을 그렇게 지금 저 전락시킨 거야 이 정권이 말이에요. 어? 영국 상원의원까지 말이죠, 한국 정부가 이 법을 제거해야 한다. 이 법은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을 정진하고 유엔 인권 선언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라지게 된다. 이 법이 이미 통과돼 버렸어요. 미 국무부는 2018년도부터 그 외부 정보 유입 단체에 자원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장려하고 있는 거를 동맹국 정부는 예산까지 지원해가지고 장려하는 일을 우리 민간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입법으로 해가지고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나쁘죠. 나쁘죠. 그리고 12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차관이 부장관이죠. 방한해가지고 비공식적으로 이 우려를 전달했대요. 일체 정부 발표는 없어. 언론 보도도 없고. 근데 비공식적으로 이게 전달했다는 게 작은 이야기예요. 다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시민단체 27군데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그 다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답니다. 근데 국내외 47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사안을 보냈대요. 이거는 뭐 북한 인권 시민연합 등 말이죠. 근데 국내 41개 인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사안을 보냈대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리더십 발의를 촉구한다. 최근 2년간 북한 인권 개리한 공동제안국에서 제안국에 미참여를 왜 했느냐? 참여해라! 유엔 그 인권 개리안 있잖아요. 웃기는 게, 아, 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뭐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우리 뭐 있잖아요? 어? 그 자기가 인권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나쁘죠. 나쁘죠. 그렇게 하면은. 어? 양심이 있으면 그래 하면 안 되죠. 유엔도 말이죠. 이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한 거 개정을 근거로 했어요. 12월 17일 날, 그러니까 12월 2일 날,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17일 날, 3일 후에,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탈북자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맞잖아요. 맞잖아요. 완전 죽이는 거죠. 어? 아니,
전담 보고 탈북한 탈북자들이 박상학 대표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좌반해서 북한 주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이 사실을 좀 알아라고 말이죠. 그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도만 일을 저 스스로 이걸 한 일을 왜 정부가 법을 통해서 막냐 이거야. 이거 뭐 이게 뭐라더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 벌금이야. 3개월 후부터는 말이에요. 예? 웃기는 나라죠. 웃기는 나라죠. 이 양심 있는 정권인가? 양심 있는, 아, 정신이 제대로 바뀐 겁니까? 지난번 존 볼턴 뭐,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해고록에 문재인 대통령을 겪어보니까 완전 조현병 환자같이 보이더라. 뭐 이렇게 썼다면서요. 조현병, 뭐, 난 무슨 이야기 보니까 정신분열증이라며, 그게. 그게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신분열증을 볼 정도로 해야. 제가 이게 요즘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이걸 믿고 싶지 않은데, 이거 맞는가? 진짜 그런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Foundation. HRF라고 그러는데, 이또 성명 냈어요. 북한 주민에게 재앙이자 비극이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선물이다. 그때 미국 싱크탱크 학계 등 조야가 한마디로 김정은 지도력을 강한다. 북한 주민 고립을 강한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너무도 길게 방송을 하면은 잘 안 못납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겠다. 이게요. 제가 왜 이게 전담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있냐 하냐면요. 제가 저 2002년부터 2003년 2년간 합동참모본부의 초대 정보작전과장을 했습니다. 그 Information Operation. 그게 제가 부임해가지고 합참보장까지 첫 보고를 이걸 했어요. 정보작전과 개편안 보고예요. 보고 제목이 정보작전과. 원래 저 지휘통제정과였거든요. 이렇게 쫙 딱 보니까 아 이게 원래 지휘통제증 기능에 그 지휘통제증 기능이 뭐냐면 뭐 심리 아저 그 전자전을 위주로 했대 있어 전자전 원래 전자전과에 있다가 지휘통제증과로 조금 기능이 조금 늘어났다가 했는데 제가 정보작전과로 바꿨어요. 그 개편을 해가지고 초대 정보작전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인원을 3명을 증편을 해가지고 거의 대가가 된 거죠. 원래 뭐 아예 속과였는데 일을 저질렀는데 이게 보니까 현대전에 이보다 중요한 작전이 없어. 이게 뭐냐면은 적의 전략적 중심을 이 작전을 통해서 전쟁 초기부터 와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적의 전쟁 의지를 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어? 방어를 하고 말이죠. 그다음 주도권 장악하라고 공세 전환을 해가지고 뭐 전선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작전인 게 이게 처음부터 저게 전략적 중심. 그런 게 전략적 중심이 클라우저 헤비츠가 한 얘기인데요. 칼본 클라우저 헤비츠가 전략적 중심이라는 것이 그게 스트래티직 센터 오브 그래비티. 이 전략적 중심이라는 게 그게 무너지면 국가의 원천적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작전이 이게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이에요. 거기에 뭐 정밀 타격도 들어가고 전자전 그 다음에 심리전이죠. 심리전. 그 다음에 공보작전. 민사작전. 그 다음에 사이버전. 그런 게 군사용어로는 컴퓨터 네트워크 작전이라고 그래요. 컴퓨터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뭐 등등하다. 아홉 개 기능이 동시에 통합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전단 있지 않습니까? 전단은 심리전이잖아요. Information Operation, IO, 정보작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심리전 안에 여러 가지 있는데
전단을 날리는 거 전단 작전. 예? 근데 물품을 보내잖아요. 뭐 USB라든가 라메이라든가 초코파이라든가 이런 거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물품 작전이라고 그래요. 물품 작전. 적지에다가. 그래 이걸 심리전에서요. 정보 작전에서 외부 정보를 적지 적의 전략적 중심 공략을 위해서 조기 와이어리에서 집어넣는 거를 사실 투사라고 그럽니다. 사실 투사. Truth projection. Truth projection. 우리가 무력 투사, power projection. 네? Power projection은요, 적지에다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포를 쏜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막 침투시키는데 전부 무력 투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투사예요, 사실. Truth projection. 사실만 정복작전을 통해서 투사를 하면은 저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유효한 게, 1999년에 걸프전에 이걸 처음 적용했었어요. IO를 처음 적용했다니까요. 해보니까 이 대단한 효과를 본 거예요. 이 맞아 이게. 그래서 이라크전에 또 지금 확대 적용했어요. 그래서 효과 기반의 신속 결정적 정보 작전 IO요. Information Operation에 의해서 이라크전은 조기 전결됐다고 이렇게 합쳐서 최종 분석이 그런 데 있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수단이. 근데 지금 민간인들이 분순을 해가지고 조악하게 해가지고 날리는 그것 가지고 이 기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야단 법석을 김여정이가 막 개성공단 남북 연락 사무도 폭파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요란을 떨고 우리가 거기 하답해가지고 막 입법해가지고 밀어붙이잖아요. 민간단체 풍선을 이용한 전단만 해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군사작전으로 정보작전 19개 기능이 동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뭐냐면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거든요. 김정은이 우상화된 최고 리더십.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짜 리더십이야. 이걸 북한 주민들이 이겨면은 끝나는 거야. 북한 체제는 끝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정보작전이에요. 그게 대북 전단 B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키를 쓰고 반대하는데,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더 장려해도 뭐 할 건데, 이거를 또 하면은, 징역을 3년 이하를, 징역, 그 다음 벌금 3천만 원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무식하고, 위적성 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북한 핵 문제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요. 지금 그 제가 2017년에 여기 오른쪽에 이게 신동보 제독의 필승 리더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졸전대 2017년 7월 20일 날 나남 출판사에 발간했습니다. 이게 저 책이 좀 두꺼운데 434쪽짜리 책인데 이 책이 지금 그 상당히 많이 보는 분들은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351페이지예요. 351페이지에 이게 있어요. 사실 투사로 김정은 리더십과 핵을 무력화하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사실 투사, 트루스, 사실만 투사하면은, 김정은 리더십이 무너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우상화된 가짜 리더십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각성하면은 무너진다 이거야. 그럼 김정은 체제 끝나는 거야. 그러게, 그거를 통해서 또, 북한 핵도 가장 효율적 압박수단이에요. 뭐, 대북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여러 군데 제가 기고를 했었어요. 했는데, 기고도 하고 또 강연도 했어요. 이거는 작년 10월 3일, KCPIC이라고요. 한미보수연합대회 우리나라 처음으로 열렸어요. 제가 그 초빙에 받아서 강연을 했어요. 강연 제목이 이랬습니다. 자유와 진실의 파도로 북한을 해방하자. 23분간 강의했습니다.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저, 제 블로그에, 이게 저, 몇 년도에 올리냐면은, 2017년이네요. 블로그에, 북핵 위기 극복 열쇠는 사실투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 이게, 그, 왕코리아 네트워크이라고요. 이게, 저, 미국 언론사인데, 여기 또 저 기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금년 올해, 기고를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 How to overcom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South Korea's political implosion crisis. 그러니까, 북한 핵 위기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내폭, implosion. 내부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내폭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게 사실투사 해법으로 내놨다니까. 북한 사실투사를 통해서 북한 핵,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전면적으로 정보작전을 공세적으로 펼치겠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아마 김정은이 이거요. 몇 가지만 말만, 이거 민간단체, 풍선 이 정도가 아니라 막 휴전선에 대북 확성기가 다 철거했는데 확성기 더 증설해 가지고 고강 고출력으로 그냥 매일 방송하고 그다음에 증강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얼마나 LCD 휴전선에 쫙 설치하고 우리나라 뉴스만 틀어 주면 돼요. 예. 그두 가지만 해도요. 김정은 체제는 그거를 시행한 지 한 달 내에 무너집니다. 저는 보장합니다. 보장해. 그런데 그거 철거를 안 한다, 이거야. 너 핵, 대신 핵을 버려라. 핵을, 폐기를 가시적으로 보여라. 그거 딱 검증하고 말이죠. 사찰 받아라. 그거 하기 전에 계속 한다. 하면 버린다, 이거야.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수. 근데 이 중요한 수단을,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도 말하는데 이걸 자기들이 법을 통해서 틀어막아 버린 거야. 한심하다, 한심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내년 1월에 청문회를 하겠다는데요. 아마 문재인 정부는 이거 적당히 생각하다가요, 큰 거다. 딱 두 건으로 여러 가지 뭐 실체가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딱 두 개로 무너져요, 문재인 정부는. 이거! 대북 전단 이거 악법을 해가지고 미국 국제사회로부터 진탁받아가지고 압력받아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코로나. 백신 확보를 적당히 생각하고, 예? 안 한 그걸 국민들이요. 매일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테레비 언론 장악해가지고 막아도 코로나 그 외국 그걸 다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코로나 뭐 예방접종 시작했다 뭐 그다음에 전국으로 막 그냥 운송하는 거 트럭 막 그냥 실어 나르는 거 비행기 그다음에 멤피스에 그 뭐 거기에 뭐 그 항공기를 실어 나르는 거 다 도잖아. 영국에 어떻고 저쪽은 그리고 싱가포르 어제부터 백신 접종 시작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근데 뭐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죠. 어제 말이죠. 오구 요인들 불러놓고 한다는 얘기가 백신 생산국이 아니라서 우리가 뭐 확보가 아직 안 된 것처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백신 생산국이에요? 예? 그냥 말만 하면 그렇게 거짓말 하고 말이죠. 아이고 좀 대통령님 제가 부탁입니다. 제발 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자식들 또 손자들 뽐박하시고 겁나요. 대통령은 또 원래 거짓말 하는데 나도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러면 가실까? 제가 참 솔직히 참 진짜 참 테레비 끄고 싶어요. 아 당신이 국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지지 말고 정직해라고 가르치해도 무안할 사람이 본인이 제 거짓말을 잘하고 있으니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백신 생산국이 아니라 아니 나라가 뭐, 저 싱가포르 어제부터 접종 시작했고, 일본도 뭐, 저 1월달부터 접종 시작한다고 그러죠, 말이야.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뭐, 다, 캐나다, 어?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33위라면서요, 백신 확보율이. 오늘 그 연합뉴스인가 뭐 나왔다면서요. 이게요, 매일 뉴스 쏟아지는데, 백신요. 다른 나라 막 직접, 우리나라를 아직도 확보도 못했다? 그지만, 이거요, 문재인 정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보장합니다. 여하튼, 국민 여러분, 하여튼 오늘 제가 긍정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대북 전단 금지법 이거 폐기해야 됩니다. 예. 이만큼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개방시키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헌법 4조의 맥시는 대한민국 통일을 제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적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거 정면 위반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왜? 평화적 통일, 자유통일을 추진하게 돼 있어, 헌법 4조에. 대통령이 이걸 해야죠. 그냥, 통일을 추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제가 얘기해. 정부 작전에 의한 북한 체제를 와해시키가지고 개방시키는 거예요. 그 북한 주민 해방시키고. 그래가 자유통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통일. 이거를, 이 수단을, 민간단체가 보낸 풍선 금막으려고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송영길. 또 이런 작자가 외교통일위원장이야, 국회. 당신 좀 내려와! 내가 가서 대신할게. 참, 진짜 참 욕날라고 그러는데, 참 방송이라서 못하는데. 전략적 사고, 전략적 개념도 없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나를 말아먹고 있다, 이 말이야. 하여튼 오늘, 두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북 전단금지법은요, 위선의 끝판왕이야, 위선. 나는 위선정권이라고 장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위선정권. 근데 위선의 끝판왕이 대북 전단금지법이야. 왜? 북한 인권 하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을 못하게 틀어막아버렸단 말이야, 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위선의 끝판왕이죠. 그래,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무서워하는 대북 전단 금지는 여적행위다. 오늘 방송 제목입니다. 하여튼 이 방송에 공감하시면은 좀, 여러 군데 좀 전파되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또 공유, 해서 좀 많이 좀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아마 이게 제가 합참 초대 정보작전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군사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걸 좀 많이 알려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하여튼 그대로 이거 묵과 만들어 아직 3개월 시행 때까지 3개월 아직 시간이 있는데 국회 어제 통과했지만은 이거 깊숙이 막아내야 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거 그대로 고집하다가는 문재인 정권 종말을 스스로 자초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